감사합니다. 이번 라운드는요. 드라마 신기생전의 두 주인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2011년 최고의 신데렐라 임세왕 시대 해성과 신었던 슈퍼 히어로 해성원!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뭐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지만 드라마 못 보신 분들은 둘이 사랑을 했는지 어딘지 모르거든요. 예. 이 두 커플이 만나서 아, 저 두 사람이 저런 아픈 사랑을 했구나. 드라마에서. 5초 동영상 화면 고고고! 저는 당돌한 미스 단이에요. 네. 아시다시피 그 저희 드라마 임성환 작가님이 신인들을 이렇게 발굴하셔서 주인공으로 쓰시기로 유명하세요. 네. 다들 막 신데렐라가 될 수 있는 기회다. 그래갖고 저도 솔직히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갔었거든요. 그렇죠. 네. 임성환 작가님 드라마를 보니까 여자 주인공들의 성격이 좀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전략을 세우고 갔어요. 어떤 전략을? 무조건 여성스럽게 입고 말도 조곤조곤히 해야겠다. 그래서 가서 아,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, 수양 씨는 원래 그렇게 여성스럽고 차분하세요?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. 네. 속으로 아싸 먹혔다 이런 얘기. 네, 막 얘기를 나누고 있다가 감독님이 무턱대고 임수양 씨 우세요 이러시는 거예요. 갑자기. 네, 갑자기. 그래서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울려고 노력했어요. 그러니까 막 이런 식으로 호흡을 내가지고 눈물이 난 거예요. 그래가지고 눈물이 딱 떨어질 때 그때 속으로 뭔 생각 들던 거예요? 아싸! 합격이구나. 네, 아싸. 근데 성훈 오빠는 이미 뽑혀져 있던 상태였거든요. 마지막으로 여자 다섯 명이 남았는데 한번 안아보라고 시키시더라고요. 성훈 오빠랑. 호흡을 보시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. 잠시만요. 예성 씨, 너무 많이 도와주시는 거 아니에요? 예. 틀어서 도와주는 거? 예. 굉장히 유명하신 작가님의 또 전작이 다 히트를 했고 네. 그런 분의 주인공으로 발탁된다는 거는 이제 내가 뜨는 일만 남았구나. 아 이제는 그냥 뭐 그냥 가야죠. 뭐 그냥 올라가는 일만 남았구나. 예. 그런 일을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했다면 솔직히 거짓말 같은데 예. 6개월 동안 연습하면서 막 감독님이 재능 없어 너는 넌 못해. 뭐 항상 이렇게 하시니까 네, 항상 혼을 왜 항상 혼나고 칭찬받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. 예. 그리고 항상 2군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저희가 못하면 그 뒤에 대체할 수 있는 연기자들이 항상 있다고 항상 그런 얘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기량을 발휘 못하면 교체할 수도 있다. 네, 그래서 한 시라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되게 울기도 많이 울었었던 것 같아요. 야, 그 야. 친구분들이랑 같이 연습도 같이 했었어요. 아, 실제로 몇 번을. 네. 야, 그럼 당돌아미스단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? 그러니까 제가 좀 단순해요. 잘한다 그러면 아 이렇게 화이팅해서 잘하고 못한다 그러면 나 삐뚤어질 거야 이러고 못하고 약간 그런 성격이에요. 아. 감독님한테 저는 이런 애예요. 그러니까 감독님 저한테 칭찬 좀 해주세요. 그랬었던 적이 있었어요. 아. 제가 그 학교자들 칭찬 많이 해드릴 걸. 잘하신다. 임성 씨가 굉장히 당돌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. 근데 우리 희철 씨가 굉장히 당돌해요.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멤버들끼리 한 명이 잘못하면 아까 지금 바람을 같이 맞는 것처럼 같이 이렇게 기합도 받고 PT 체도도 같이 받고 그랬어요. 근데 매니저님께서 내가 여기서 잘못한 게 없다라고 느낀 사람 손 들고 나가라라고 하면 우리 희철 씨가 항상 저는 안 받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당돌하게 나갔어. 왜냐면 전 잘 살릴 것 같아. 억울하잖아요.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단체 기합 받자 이러면서 저랑 틱이랑 마태 형이니까 전 잘못한 거 없잖아요. 그럼 그래도